이별이라 빨간 눈물의 꽃이 하나 더 피는 게 이별이야 하얀 믿음의 꽃이 하나 더 피는 게 이별이야 나의 가슴이 온통 무너져가는 게 이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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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쟁쟁한 분들 많이 나오시는데요 부담이 많이 됩니다 예. 한 가지 색깔보다는 좀 여러 가지 색을 보여드리는 제가 오페라스타라는 걸 네. 통해서 또 잠깐 조금 배웠는데 뭐 한번 좀 살짝 좀 예. 부끄럽지만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안개 낀 장춘단 공원 정말 어디나 가나 배호 막 특히 여성분들이 부산의 3일극장 뭐 보림극장 뭐 서울의 무슨 극장 관중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걸 아 나도 정말로 저런 분 같은 그런 가수가 한번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장춘단 공원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우의 넘버2죠. 넘버1이 돌아가는 생각지 넘버2가 안 끼긴 장충단 공원인데요. 이때 배우의 인기는 살벌한 수준이었어요. 한 주간지하고 인터뷰에서 이때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배우계를 쌓아가지고 찼다 할 정도의 인기였어요. 배우의 음색이나 이런 것들이 더 깨끗해지고 배우의 성격을 더 잘 드러내는 곡이었어요. 최고 전성기 때죠 이때. 돌아서는 장춘단 공원 해피바이러스 손흥민입니다 오늘 선생님 특집에 나오게 돼서 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부를 곡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어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안개 낀 장춘단 공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날 이 자리에 책임 그리
사랑은 나를 빨갛지 악연만 쌓여 힘든데 외로움을 달래가면서 떠나가는 장충단 떠나가는 장충단 떠나가는 장충단 같이 따라했어요. 아, 전에도 그 중간에 이제 댄스 브레이 타임을 네, 넣었었잖아요. 누구래도 네, 네. 그게 임팩트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뮤지컬의 한 편을 점수로 나보는 듯한 그 준비를 너무 많이 했다는 그런 티가 너무 많이 나요. 네. 야, 처음부터 임태경, 손호영 이렇게 막강한 분들이 나오니까 뭐 분위기가 순식간에 예, 후끈 달아올랐어요. 임태경 씨. 네. 아, 뭐 시청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작진조차 참 임태경 씨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저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사실 어제도 공연이었고요. 그제도 공연이었어요. 예. 내일도 공연이고요. 아. 그런 상황에도 나올 만큼 불후의 명곡은 제게 특별한 곳인 거죠. 그렇죠. 네. 행복합니다. 예. 그래요. 아, 이게 제가. 예. 요즘에 맡은 역이 황태자다 보니까 자꾸 이게 뒷짐지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요. 예. 예, 근데 황태자 역할 안 했을 때도 약간 황태자의 느낌이 네, 있었어요. 임태경 씨 같은 경우는 약간 네. 몸이 아프다가 네. 네. 감기약을 먹어서 몸이 싹 풀리는 듯한. 그리고요, 그리고요. 호영 씨 그 무대 보면서 네. 춤은 저렇게 추는 거구나. 네. 아. 뼈저리게 느꼈고요. 예, 예. 네. 그리고요. 첫 대결부터 정말 박빙이라고 그럽니다. 결과 자체가 아주 근소한 표 차이로 뭐 승패가 갈렸다고 하는데 그래도 1승이라도 거두고 남은 가수들의 무대를 지켜보는 것과 예 단 1승조차 거두지 못한 채 다른 가수들 노래 끝날 때마다 박수를 쳐야 하는 아 진짜 얄미우시다. 자, 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선택은 어땠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지우디의 목소리는 김태뿐만 아니었다! 바로 소녀형이 있었죠! 소녀형이 승리할 수 있을지! 과연! 야, 그래요. 임태경 씨와 손호영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